오송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이 일었던 두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현안에 밀려서 또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기대했던 진상규명은 또 한 번 멀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충북 소방본부와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오송 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참사 원인에 대한 실체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 소방 인력 부족과 191 소방서 설치, 안전 인프라 확충 등 다른 현안에 집중했습니다. 참사 당시 미흡했던 대처를 묻는 질의는 잠시뿐. 그마저도 충청북도는 검찰 수사를 들어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호교 공사 현장의 위험에 대해 처음 인지한 시점 언제입니까? 구차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구체. 참사 대응을 위해 충청북도가 변호사를 불법 수임했다는 의혹과 소방본부가 긴급 통제단을 가동한 구체적인 시점 등을 두고는 설전만 오갔습니다. 상황판에도 계속 통제단 가동은 6시 30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도 전혀 모르셨어요? 의원님은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저희들의 얘기를 하면 결국 평행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서. 나머지는 형식적인 질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미호강 제방의 붕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준설 및 그 보설치에 대한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전문가 자문단 등도 구성해서 이에 대한 그 분석, 예측, 또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참사 넉 달 만에 행정 사무감사. 그러나 부실한 도정을 견제할 송곳 검증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